오늘은 무엇 무엇에서 비롯되다, 무엇 무엇에서 나오다 라는 의미의 추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예문 6개를 각각 원본 2번, 해석, 자막 2번 이렇게 다 본 후에 각각 6번씩 반복해 놓았습니다. 듣기를 연습하실 분은 정상 속도로, 말하기를 연습하실 분은 0.75배속으로 좀 느리게 해놓고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를 하루씩 번갈아 수업하는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我就是出于一种保护钱包的本啊好好那以后我就是你钱包了谢谢你救我一命。 구해줘서 고마워. 我就是出于一种保护钱包的本能。 나는 그저 돈지갑을 지켜야 되겠다는 본능에서 나와서 널 구해준 거야. 好好好行那以后我就是你钱包了。 알았어. 그럼 앞으로 내가 너의 돈지갑이 되도록 하지. 我就是出于一种保护钱包的本啊好好那以后我就是你钱包了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C级的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 신입사원인데 차를 주는 거예요? 부여울러 我无功不受禄 无功不受禄 외워주시면 좋겠지요? 안 받겠습니다. 이유 없는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你误会了 자네가 오해했네. 这是公司出于业务考虑给你配的 이건 회사에서 업무적인 고려에서 비롯돼서 자네한테 주는 걸세. 처는 시지이다. 차도 좋은 게 아니야. 그냥 C급이야. 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C级的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C级的 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 고객이 차량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 안전상의 考虑. 물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장치를 설치한 회사는 분명히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상의 고려에서 비롯돼서 이런 장치를 설치한 거라고 믿는데 您不满意 也没关系 하지만 마음에 안 드신다면 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 제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당신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 是出于愧疚吗？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네가 나를 그렇게 계속 잘 보살펴 준 것이 그저 단지 죄책감, 양심의 가책 거기에서 비롯된 거였단 말이냐? 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难道这么长久以来？ 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我是看到那女朋友都跑了，
친구를 이래서 도와줬다 라고 설명하는 중입니다. 我是看他女朋友都跑了我这是出于人道主义角度来帮他解决一下这个根本问题。 가진 게 다 떨어지니까 여자친구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출발을 해서 그를 도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준 거다. 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学校呢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 게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무 시간도 아니고 해서 그걸 산업재해로 칠 수는 없는 거야. 그저 학교 측에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어. 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学校呢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 你救我一命啊！我就是出于一种保护钱包的本能啊！好好好，那以后我就是你钱包了。谢谢你救我一命啊！我就是出于一种保护钱包的本能啊！好好好，那以后我就是你钱包了。谢谢你救我一命啊！我就是出于一种保护钱包的本能啊！好好好，那以后我就是你钱包了。 谢谢你救我一命啊！我就是出于一种保护钱包的本能啊！好好好，那以后我就是你钱包了。谢谢你救我一命啊！我就是出于一种保护钱包的本能啊！好好好，那以后我就是你钱包了。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 C 级的。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 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 C 级的。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 C 级的。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 C 级的。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 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 C 级的。不要了，我无功不受禄。你误会了，这是公司呢出于业务考虑给你拍的，车呢是 C 级的。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 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
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当然我相信安装公司有这样的安装方案一定是出于安全上的考虑，您不满意也没关系，我会代表我们公司跟您一起把这个问题解决了。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难道这么长久以来你对我的各种照顾是出于愧疚吗？我是看到那女朋友都跑了，我这是出于人道主义角度来帮她解决一下这个根本问题。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学校呢，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学校呢，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学校呢，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学校呢，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学校呢，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而且事故发生的时候也不是工作时间，不能算是工伤。学校呢，出于人道考虑，会给予一定的补偿。